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251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한 기도의 자리로 하루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와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탕자와 아버지가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구절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과거 아버지 곁을 떠난 것,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것, 그가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는 것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 돌이켜보니 이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둘째 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으로만 그칠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를 하는 것, 즉 둘째 아들이 자신을 돌이켜 이것이 죄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회개하는 모든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돌이키고 죄를 깨닫는 것으로 회개의 모든 과정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회개는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그쳤던 그가 이제는 20절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생각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생각을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직접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직접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생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그것을 죄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그저 즐거워하고 반기고 환대하며 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추궁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즉 보듬어주고 덮어주고 그것을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모습처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다시 축하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진정한 모든 과정은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돌이키는 모습이 삶으로 이어져 그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러한 자를 주님은 기쁘게 맞아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도 진정한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와 나의 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아, 나의 죄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탕자의 모습처럼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삶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의 모든 과정을 이루어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3장입니다. 합심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8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각 기관을 위해서
교회를 통한 귀한 직분과 사명을 받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불신을 거두고 세상 사람들이 존중받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질병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며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치유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탕자처럼 우리도 회개의 모습이 생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